앞으로 항공기에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반입 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달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간 승객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해야 했습니다. 또 위탁 수하물로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위해 탑승 수속 항공사를 찾아가 수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. 이번 서비스는 항공기 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 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조해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